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을 배웠죠? 오늘은 타이어를 교체를 했는데 타이어가 꿀렁거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타이어를 지난번 같이 제대로 장착을 했고요. 바퀴를 한번 돌려볼게요. 꿀렁. 꿀렁. 지금 테이프 붙여놓은 부분이 제대로 장착이 안된 거예요. 적정 공기압을 넣었는데도 이 타이어가 림에 비드가 제대로 딱 껴져가지고선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쪽에다가 공기압을 충분히 넣었는데도 튀어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타이어 옆에 이게 날이 보이죠? 이렇게 날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숨어 들어갔죠?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퀴를 돌렸을 때 꿀렁거리는 거예요.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타이어가 푹 하고 꺼지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계속 타이어를 뺐다가 끼고 뭐 마사지를 해도 얘네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드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거 휠이 짱구가 난거 아니야? 이 림이 짱구가 난게 아니야? 라고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림하고 타이어는 별개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휠이 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바퀴를 돌리고 림을 보는 거예요. 림은 지금 정상이죠. 림은 정상인데 반대적으로 위쪽에 타이어를 봤을 때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수록 말 타는 것 같이 꿀렁꿀렁대고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이게 간혹 가다가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비드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안쪽에 있는 나일론 실이 파손이 돼서 그거는 좀 좋은 타이어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주 저가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안쪽에 나일론으로 된이 공기압을 잡아주는 이렇게 안쪽에서 튜브가 팽창했을 때 잡아주는 게 안쪽에서 실밥이 만약에 터져버리면은 약간 탈장된 것 같은 그렇게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 림에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타이어 자체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비드가 안 나온 거죠. 비드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공기압을 맥시멈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110이다 그러면 110까지 넣어서 안쪽에 공기압으로 얘네들을 팽창시켜가지고선 비드가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맥시멈까지 공기압을 넣었는데도 비드가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꿀렁거린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비누칠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이지핏이라는 이건 상품 광고 아닙니다.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눗물 같이 매끈거리는 거를 비드 쪽에다가 발라주면은 얘네들이 부드럽게 공기압이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이 비드가 나와가지고선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 이지핏이라는 요 제품하고 비눗물을 가지고선 두 가지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타이어를 한쪽을 다 열어줬어요. 이쪽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반대쪽은 반대쪽도 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쪽은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어를 한쪽을 열어주시고요. 요게 비드라 그랬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와이어 비드예요. 이 안쪽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홈이 있어요. 딱 걸려가지고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비눗물을 바를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세수 비누예요. 비누를 물에다가 살짝 녹여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제가 비누칠을 좀 해줄게요. 얘네들이 건조가 되면 잘안 들어가겠죠? 건조가 되지 전에 적당히 골라주세요. 그리고선 바퀴를 림에다가 다시 체결을 하고 공기압을 넣었을 때이 비드가 나온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 아까 안 나왔었죠? 뭐 이지핏이라는 제품이 없으면 그냥 비누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이지핏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비눗물 같아요. 약간 미끈미끈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선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바람을 한번 더 볼게요. 바퀴를 한번 돌려볼까요? 요 날들이 제대로 다 똑같이 균일하게 나왔는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아까는 들어가 있었죠? 아까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컴프레셔로 돌렸을 때는 공기압이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한번 돌려볼까요? 꿀렁거리는 게 없어졌죠? 균일하게 비드가 다 나왔어요. 이쪽은 비눗물이 묻어 있으니까 한번 걸레로 닦아주면 되겠죠?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네, 크게 꿀렁거리는 거는 다 없어졌어요. 비눗물을 가지고선 이렇게 간단하게 비드를 다 뽑아서 꿀렁임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 구매한 요걸 가지고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타이어를 다시 체결을 했고요. 자, 돌려볼게요. 요쪽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쪽. 요쪽이 지금 쭉 이렇게 선이 보이죠? 선이 쭉 보이다가 여기는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기압을 넣었는데도 바깥쪽으로 이만큼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죠. 이지핏으로 한번 시공을 해볼게요.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액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스펀지가 달려있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비누 거품 같은 게. 이게 손을 다치지 말라고 나온 제품이래요. 억지로 타이어를 집어넣다가 손에 너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라놓고선 타이어를 집어넣으면 들어가기도 좀 잘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선 건조가 되기 전에 간혹 가다가 비누칠을 했는데 나중에 타다가 타이어가 벗겨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비누칠 해가지고선 타이어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안 나왔었죠? 뻑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보이죠? 돌려볼게요. 떼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좀 더 거슬린가요? 네, 비드가 잘 나왔어요.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냥 비눗물.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